자, 기후 여행이에요. 기후 여행. 자, 저번 시간에 주요 다설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가 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 윈터 카니발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스노베스가 유명하대요. 중국의 하얼빈의 빙등제가 있다라고 저번에 거기까지 봤어요. 자, 한대 기후 지역 볼게요. 한대 기온은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에요. 10도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눈하고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대 기온은 고위도에 위치한 우리 남극 대륙은 독특한 자연 환경이 있죠. 독특하죠. 신기한 거 보려면 여기 가야 되겠죠. 또 색다른 경관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대요. 펭귄 볼 수가 있잖아요. 남극 가야지 보는 거죠, 펭귄. 오로라도 볼 수가 있어요. 빙하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로라는 극지방의 빨강, 파랑, 노랑, 연두, 분홍 색채가 보여지는 발광 현상이에요. 그죠? 오로라 보러 극지방에 가는 거예요. 꼭 남극 안 가도 되는 거죠. 북극도 가능한 거예요. 네. 자, 고산 기후 보도록 할게요. 고산 기후. 고산 기후는 고산 기후의 특징은 항상 열대 기후예요. 열대 기후. 열대 기후 지역 안에 높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1000m 올라가고 2000m 올라가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딱 나와요. 그죠? 어떤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항상 봄처럼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고산기후예요. 자, 관광. 다양한 형태의 휴양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와요. 안데스 고산 지역 볼게요. 안데스라는 건 우리 안데스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은 신기해요? 고기예요? 신기죠? 자,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인디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인디오.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그 인디언을 우리 인디오라고 그래요. 라틴 아메리카. 요 지방에 사는 인디안을 갖다가 원주민을, 그지? 우리는 인디오라고 그래요. 알죠? 얼굴 까마잡잡하고, 좀 키 작고, 모자 이렇게 이쁜 거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안데스 고산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잉카 문명도 거기서 나왔고요. 마야 문명도 나왔고요. 아즈테카 문명도 거기서 나왔어요.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을 갖다가 감상할 수 있어요. 고산 도시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에콰도르의 키토, 페루의 쿠스코, 볼리비아의 라파스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자, 잉카 문명이 보조도 안에 있겠죠.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에 페루를 중심으로 15세기면 몇 년이죠? 1401년부터 1년 1월 1일부터 1500 12월 31일까지가 뭐예요? 15세기예요. 알겠죠? 자, 청동기 문화래요. 청동기 문화.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죠. 청동기, 그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넘어가는 청동기였대요. 잉카 문명. 자, 옆에 안데스 고산 지역 볼게요. 마추픽추예요. 마추픽추. 페루의 쿠스코고요. 볼리비아의 라파스라는 곳이에요. 되게 높은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 지역은 1년 내내 봄과 같아요. 온화한 날씨가 지속돼요.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덥지 않죠? 야, 우리 여름에 35도 대박. 잠이 오냐? 에어컨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좀 높아도 여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높이 올라가고 싶지? 그게 바로 고산 도시예요. 1년 내내 봄인데. 그지? 좋죠. 특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에는 고대 문명도 있어요. 볼리비아의 라파스, 그죠? 페루의 쿠스코, 뭐 이런 데가 다 고산 도시예요. 자, 그러면 쿠스코 여기에 마추픽추가 있다라고 그랬죠. 일단 나온 것까지는 외워줘야 될거 아니니? 그지? 나온 것까지는. 그리고 또 열대 피서지.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얼만큼? 쓰세요.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5도에서 0.6m, 0.5도가 0.5에서 0.6, 요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1000m 올라가면 5도가 떨어지네. 5도에서 6도. 그지? 밑에 동네가 30도라고 치면, 그지? 그러면 나 10도 떨어지고 싶어. 20. 그러면 2000m 올라가서 살면은 딱 좋네. 20도 나오겠네. 그지? 근데 나는 20도도 더운 것 같아. 그지? 난 15도가 좋아요. 그러면 3000m까지 올라가면 되겠지? 그지? 그런 거예요. 자, 인도에, 자, 최근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고산 지역의 휴양 도시예요. 얘네들은 고산 도시 중에서 휴양 도시예요. 그죠? 휴양 도시. 쉬어보자라는 거예요. 인도에 심나가 있고요. 필리핀에 바기오라는 것이 있어요. 필리핀의 바기오는 해발 고도가 1500 정도 되는 곳이래요. 자,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한요 정도 낮대요. 1500이면 요거 계산하면은 그지? 0.5가, 그지, 0.5가 3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거의 몇도 떨어져야 되는 거야? 1000m 올라가면은 5도 떨어지잖아요. 한 7, 8도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7, 8도, 그지? 맞아? 근데 0.6으로 계산하고 좀더 고위도면 더 떨어지겠지, 맞아? 그래서 요 정도 낮대요. 인도의 심나. 히말라야 산맥이 있나 봐요. 히말라야 산맥. 해발고도 2200m 정도에 있는 휴양도시래요. 히말라야 산맥의 휴양도시래요. 건물들이 영국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서 유럽의 작은 도시 같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인도의 심나예요. 심나.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이 중국과 인도의 경계에 뭐가 있어요? 네팔이 있죠? 네팔, 여기가 이따만큼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원장님이 지금 한 곳이. 알겠죠?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심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나는. 그리고 우리 알프스 산맥은 대충 이탈리아 위쪽에 스위스 끼고 요렇게 생긴 게 알프스 산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 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죠? 심나. 인도의 심나 휴양 도시라고 그랬어요. 고산 기후 나와요. 고산 도시예요. 그죠? 고산 기후. 자, 필리핀의 바기오는 필리핀이 섬이 겁나게 많은데 여기 정도가 필리핀의 바기오. 뭐라고?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휴양 도시의 휴양 관광지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랑 여기는 관광지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인도의 심나 봤고요. 필리핀의 바기오를 봤어요. 여기 아까 여기처럼 여기에다가 소문자 A, 여기다 소문자 B 이렇게 두 개만 딱돼 있으면 아, 고산 기후구나. 이게 눈치 딱 가야 되는 거야. 실전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페루의 뭐라고? 쿠스코. 그죠? 마추픽추 있는 쿠스코가 여기 있어요. 안데스 산맥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쿠스코 밑에 볼리비아의 뭐라고 그랬지? 라파스? 볼리비아의 라파스. 그죠? 볼리비아의 라파스. 대충 여기. 에콰도르의 키토. 대충 여기. 콜롬비아의 보고타도 있었나요? 보고타. 콜롬비아의 보고타. 콜롬비아의 보고타, 에콰도르의 키토, 그 다음에 페루의 쿠스코, 리마도 마찬가지예요. 리마도 뭐예요? 고산 도시예요. 알았지? 외워라. 여기에 티티카카오라는 호수가 있어요. 페루랑 볼리비아 사이에. 참고하세요. 자, 재밌는 거를 봤어요. 고산 기후예요. 고산 기후. 고산 기후는 거 조금 볼게요. 지형을 찾아가. 아까는 기후에 관련된 여행이고요. 이번엔 지형을 찾아가는 거야. 지형은요. 산지가 있을 수 있고요. 땅의 모양이에요. 평야가 평평한 건 평야, 울퉁불퉁 산지, 해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형 관광은 뭐예요? 독특하고 이뻐야지 관광 자원이 되겠죠? 그죠? 그냥 우리 동네랑 똑같은 데를 가겠어? 그지? 절대 아니죠. 지형을 만드는 작용은 지구 내부의 힘과 지구 외부의 힘이 있는데요. 지구 내부의 힘은 멘틀, 지각 밑에 멘틀, 그죠? 내핵, 외핵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멘틀이 움직여요. 멘틀은요, 지구 내부의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구 부피의 83%를 차지해요. 걔가 고체긴 고체인데요. 움직여요. 대류에 의해서 움직여요. 멘틀이 움직이면 그 멘틀 위에 지표가 걔도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융기, 침강, 습곡작용, 화산활동 같은 게 일어나요. 지구 내부의 힘 때문에. 이런 걸로 뭐가 만들어져요? 산맥도 만들어지고, 그죠? 화산도 만들어지고, 대평원도 만들어져요. 이것들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큰 대자를 써서 큰 지형이 만들어져요. 지구 외부의 힘이야. 지구 내부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는 지구 외부의 힘이지요. 그죠? 태양 에너지 받으면 대류 활동으로 인해서 물도 순환하죠. 해류도 흐르잖아요. 또그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구름으로 물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맞아요? 순환하잖아요. 공기도 순환해요. 그거에 의해서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작용에 의해서 땅의 모양이 바뀌어요. 하천, 그죠? 강의 모양도 바뀌죠? 해안의 모양도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지형은 이거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소지형이라고 그래요. 지형 형성 작용 볼게요. 자, 증발하죠. 비가 그죠? 내리죠. 비가 흘러가면 풍화, 침식 이런 게 일어나죠. 그죠? 이런 걸로 될 거예요. 또 흘러가다가 이 흙을 운반하고 퇴적시킬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화산도 일어나죠. 왜? 이 멘틀이 움직인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움직인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움직이다 보면은 또 화산도 일어나고요. 그래요. 어떤 건 이게 움직이다 보면 소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침강, 그지? 꺼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밑으로. 그죠? 지형은 지구 내부의 힘 또는 이런 물이 움직이는 건 지구 외부의 힘이지. 그지? 이건 지구 내부의 힘이고. 에 의해서 형성돼요.
용기, 층강, 습곡작용, 화산 활동 등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그죠? 지형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지형을 대지형이라고 해요. 지구 내부의 힘에서 만들어지는 건 대지형. 침식, 운반, 퇴적, 풍화작용은 지구 외부의 힘, 태양 에너지예요. 그죠? 이런 것에 의해서 높낮이 차이가 완만해지는 지형을 소지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외우시면 돼요. 자, 다양한 지형 형성 작용 볼게요. 산지 지형이에요. 습곡 작용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져요. 산맥은 산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산맥이라고 그러죠. 그죠? 매력적인 지형 관광지예요. 어떤 게 산맥의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랑 알프스 산맥이 있죠. 그죠? 유명한 관광지예요.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 대륙의 지각 밑에는 뭐가 멘틀이 있는 거예요. 그지? 멘틀 위에 지각이 있는 건데 이 지각 저 멘틀이 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만나는 거야. 만나다 보면은 위로 솟아날 수가 그죠? 올라올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에요, 판. 멘틀 위에 떠다니는 그런 걸 판이라고 그래요, 지각을. 유라시아 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인도랑 오스트레일리아 이 판이 이게 한 덩인가 봐. 응? 그것과 이 유라시아 판하고 뭐라고? 충돌한다고요. 만나서 여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알겠지? 충돌하면서 생긴 거예요. 화산은 마그마 분출에 의해서 형성된 산이에요. 습곡작용이에요. 습곡작용이나 이거 습곡작용이에요. 그죠? 맞아? 습곡을 형성한 거예요. 하천지형이에요. 하천이 흐르면 침식도 하고 퇴적도 할 거예요. 침식지형. 주로 하천이 상류에서 일어나요. 침식지형으로는 V자국 폭포 분지가 있어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평지를 우리 분지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침식지형에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잠비아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잠비아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원장님이 여기 있는 거 빅토리아 호수라고 그랬지? 빅토리아 폭포가 있나 보네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어디에? 그지? 여기 있나 보지. 그지? 맞아요? 아주 유명한 폭포예요. 빅토리아 폭포. 침식지형으로는 폭포가 있고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계곡이죠? 그지? 그랜드 캐니언은 우리 캐니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캐니언.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지형이라고? 쌓인 게 아니라 침식당한 거예요. 물이 깎아낸 거야. 응? 알겠죠? 물이 깎아낸 거예요. 뭐라고 이게?
그랜드 캐년이 멋있네. 그죠? 여기 밑에 물도 흐르죠? 물이 깎아낸 거예요. 침식지형이야. 아, 이 멋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침식지형을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죠? 침식지형. 퇴적은 아까 이 침식지형은 주로 상류고요. 이건 중류랑 하류에서 퇴적지형이 발생해요. 선상지가 있어요. 하천의 경사가 급격히 감소해서 흐름이 그저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자갈과 모래가 부채갈 모양으로 퇴적된 거를 선상지라고 그래요. 여기 높은 산인데 갑자기 여기가 평지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세게 흐르다가 느려지니까 어떻게? 거기 모래에 가지고 있던 게 쌓이는 거예요. 알겠지? 어떻게 쌓여요? 부채꼴 모양이죠. 그죠? 걔가 뭐라고? 선상지라는 거예요. 선상지. 선상지가 실제 사진. 이게 여기도 선상지야, 그지? 그지? 갑자기 평지가 나와서 그지? 부채꼴 모양으로 되는 거야. 선상지가 굴에 있는 선상지라는데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지? 물이 지리산 있는 쪽에 굴에 있는 선상지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겠어. 그래, 이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게 별로 없겠죠. 그죠? 뭔가를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런 모양이 보이겠어? 아주 대규모인데, 그지? 아무튼 선상지 봤어요. 범람원이에요. 홍수 때 하천이 넘쳐서 일반 물질을 하천 주변에 퇴적해서 형성되는 건데요. 예로는 아마존강의 중류나 하류에 범람원이 있어요. 범람원은 뭐예요? 여기가 상류죠? 여기가 중류죠? 여기가 하류가 될 거예요. 중하류에 있는데 하천이 넘쳐요. 아주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까지 다 넘치겠지. 그지? 그리고 아주 많을 때나 여기까지 물이 차지. 그지? 여기는 몇 번 안 차잖아요. 여기를 범람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곳들. 여기는 하천 운반 물질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죠? 퇴적이에요. 퇴적지형이에요. 범람원은 퇴적지형. 선상지도 퇴적지형. 삼각주는 하구에 물이 느리잖아요. 나일강 삼각주가 대표적인 것이에요. 삼각주. 이런 우리 저번에 메콩강하고 삼각주 보여줬죠? 이짬에 이짬에 뭐예요? 이와라띠 짜오프라야 메콩강. 메콩강 삼각주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 나오잖아요. 그죠? 퇴적된 거야. 하류야 이건. 그지? 삼각주야. 나일강 삼각주가 유명하대요. 여기가 나일강이 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잖아요. 여기 삼각주가 끝내주는 게 있나 보지. 그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